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사실상 반기를 든 가운데 그 원인으로 중국이 엉뚱하게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 언론이 이를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반색을 했는데요. 24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가 한국이 미국의 치포동맹 가입 조건으로 대중 수출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본 등 다른 관련 회원의 저항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수출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리셸 스레이네마어 네덜란드 무역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국의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역규칙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 자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스레이네마어 장관은 또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틀 안에서 미국과 협상하면 결국 우리는 심자회선 노광장비 수출 문제를 미국에 양보하게 되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를 포함한 동맹국에 압박을 가해 지난달 초 광범위한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참여하도록 하자 네덜란드 당국자가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간 논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매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발언은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동맹에서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즈화 중국 정보통신 애널리스트는 미국 동맹국들의 이런 행동은 중국이 어떻게 미국 주도의 기술 전쟁에서 혼란을 피하고 국제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공개적인 발언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이득이 항복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큰 시장인 만큼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이 더 나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총리를 만나 세계 무역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시 주석은 우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